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한눈에 봐도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급차가 왔는데도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구급차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. 왜 그런지 사고 당시의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. 자, 늦은 새벽 시간대입니다.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가 앞차와 가까워지다가 급히 차선을 바꿉니다. 결국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야 마는데요. 사고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불꽃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. 결국 가해 차량은 전복됐고요. 앞서 가던 차량은 아주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사고! 우리 받았어요? 우리 안 받았어요, 안 받았어요. 자, 보셨죠? 사고가 보통 이 작은 사고는 아니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가해 차량 운전자의 상태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,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급대가 왔는데도 본인은 병원에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. 이유가 나왔죠? 네, 결국 음주입니다. 아니 뭐 음주 걸리지 않으려고? 그렇죠. 아하. 그러니까 저 아까 그 사고 장면 보신 분들도 아 이게 뭔가 주행이 정상적이지 그렇죠, 않다라는 거 그렇죠. 느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이었고요. 그러니까 사실 저 정도 사고면은 당장 어떤 외상이 크지 않더라도 당연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 정도의 사고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동한 구급대까지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결국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혹여나 채혈로 인해서 본인의 음주가 밝혀질까 봐 저렇게 무리하게 구급대까지 돌려보냈던 그런 사안입니다. 네. 자, 결국 병원에까지 가지 않고 돌려보냈던 이 가해자, 예,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경찰에는 입건됐습니다. 경찰서에는 가야 되는군요.